제주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러나 아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또그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교회 중보기도실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는데 이 중보기도 팀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이 직장 생활하고 또 어린 자녀들 키우고 정말 바쁘고 피곤할 텐데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얼마나 참이 마음에 이 대견스럽고 또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그 직장 생활 하면서 또 가정 살림 하면서 평일에 못 오면 공휴일 날 지난번에 보니까 12월 25일이나 이런 공휴일 날 나와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참 귀하다. 이 교회는 정말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기도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씩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이 브레드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 브레드린이 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형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좀더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줄줄줄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한마디라도 내 이야기를 하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도 외우지 않고 또 주기도문도 외우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서 가르치게 되었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기도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알고 있던 기도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쉐마라 그래서 이 12세 이상 남자들은 아침과 저녁에 우리 아까 우리 와이즈맘 자매님들이 외웠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이걸 줄줄줄줄 그렇게 외웁니다. 12세 이상 남자들은 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필라라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성전에 가거나 혹은 회당에 가서 이 18기도문 8개의 문장으로 된이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옵니다. 혹은 또 카다시라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회중들이 또 외우는 그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도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그것도 하루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정말 기도하는 삶 자체가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훈련되어져 있던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아, 뭔가 다르다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 기도에 대한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저에게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이나 찬송가 앞에 보면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이걸 이제 펴서 요걸 보면서 요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문은 단순히 초신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정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지요. 기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없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론 기도해 오셨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의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기도는 기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전도는 전도를 하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더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에 대한 좋은 책을 읽고 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2019년 해가 바뀌었는데 올해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배워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이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죠? 그러려면은 일단 저녁에 TV 스마트폰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저녁에 그거 보고 있으면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고 저녁에 일찍 자고 준비하고 그래 나와서 이제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계속 배워야 되고 또 자극을 받으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초기에 우리 교회에 제가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제가 그 책을 소개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냥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라 은행의 이 지점장이십니다. 금융기관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또 은행의 지점장이 되시는데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죠. 근데 일단 일찍 퇴근해서 무조건 자고 11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7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흉내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7시간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노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최소한 1시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죠. 최소한 1시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오래 하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한 3시간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는 아주 이 묘한 어떤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5분이 힘들고 10분이 힘드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 2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기도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 자리에 앉아서 시간이라도 채워야 됩니다. 한 시간. 시간이라도 채워야 그게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러한 원리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도요, 그것으로는 기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일단은 마음을 작정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거기 가서 앉아서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의문들을 가지게 되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그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또 이번에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경우도 있죠. 우리 지난번에 신은 죽지 않았다 하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거기 보면 철저한 무신론자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느냐,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병을 알아서 자기 어머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도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순간 나의 모든 의지와 뜻은 다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울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여러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이제 그 오후에 휴식 시간에 이제 그 가까운 절에 갔어요. 뭐 절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산책하러 이렇게 가다 보니까 꼭 우리나라 이 풍경이 좋은 곳에는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 가니까 거기 이제 절이 있고 그 앞에 막 기와장이 쫙 이렇게 밑에 쌓여 있는데, 그 기와장에 보니까 이제 절은 절을 지을 때 이렇게 하는가 보죠. 그 기와장 한 개를 혹은 열 개를 사면은 이제 그 기와장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새겨주는가 봐요. 이름을 새기는데 뭐까지 새겼냐 하면 그 사람의 소원까지 새겼습니다. 아, 뭐 수능 대박, 뭐 사업 성공, 뭐 또 뭐 100살까지 살기, 뭐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막 이렇게 기와장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어떤 한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거 여기 적혀 있는 기도문들 보니까 뭐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네. 네.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뭔가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어떤 그런 존재에게 단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의 이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5절부터 나오죠.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해도 그야말로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온갖 미사 요구를 다 동원하고 어떤 경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막 하나님 앞에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적인 기도를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만찬 떡과 잔 앞에서 우리 형제님들이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람 들으라고 길게 문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 언제 한번 내가 떡과 잔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 한마디 하겠어요. 그죠? 그래 이 땅에 있을 때 한번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번 그렇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골방, 은밀한 중에. 우리 전에 또 워룸이라는 영화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특별히 집에서 이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놨지요.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는데 집에 딱 기도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계란판 막 붙여가지고 방음장치 해놓고 거기서 막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무슨 화려한 미사 요구 쓸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성경 하나님 앞에 성경 해석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거기서는 정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기 곤란하시면 또 교회 나와서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305호를 중보기도실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에 들어오시면 그 방에 딱 들어가면은 정말 기도하는 분위기가 딱 느껴집니다. 그 딱 의자에 앉으면 앞에 기도 응답된 그 포스트잇이 쫙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개월마다 그걸 교체를 하는데 딱 앉으면 기도 응답된 게 쫙 붙어 있습니다. 아, 기도할 그런 동기부여가 되죠. 딱 이렇게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예로 이방인의 예를 듭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는데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또 마음이 간절해서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하고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을 담지 않은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쭈물쭈물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처럼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드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주님이 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데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 6장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과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그런 것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난 당장 지금 무엇을 먹을까? 직장이 필요한데, 그럼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여기에 이제, 그럼 그런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하나님 나라만 구해야 되는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6장 11절.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11절에는 분명히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거는 또 6장 31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지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게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뭐냐 하면 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자꾸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아까 그 절의 기와장 이야기처럼 그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기와장에 자기 소원 새기듯이 그죠? 단지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받아내기 위해 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나한테 필요한 걸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질 때에 그때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무시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무엇을 구할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에 때로는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뭐 하나님 나라고 뭐고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그래 나오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의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 첫 번째는 부름입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이게 부름입니다. 첫 번째 부름. 그 다음에는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본론에는 여섯 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여섯 가지. 첫 번째 뭘 구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 각 문장마다 헬라어에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나오는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자, 11절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두 번째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여기 두 번째죠. 세 번째가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송영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송영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부분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중간에 본론에 이제 여섯 가지 간구가 있는데 앞에 세 가지는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 뒤에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먼저 앞에 것부터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흘러가는 맥입니다. 구약에는 이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상을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뭡니까? 금이고 가슴은 뭡니까? 은이고 또 이 허리는 뭡니까? 놋. 또 뭐 종아리는 금, 은, 놋, 철. 예, 이렇게 되죠. 그런데 돌이 하나 날아와 가지고 그 금신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 돌이 큰 무더기가 생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세운 모든 인간의 나라 그 당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게 되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구약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나에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주십시오 입을 거 주십시오 이거 자꾸 구하고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이거 자꾸 구하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니까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못 배웁니다. 살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마음이 너무 무겁고 이거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을 때 일단은 주님 앞에 나가서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순서도 그때는 뭐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이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내가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중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사업장과 일터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통치가 먼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내가 그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우리 사춘기 아이들 잘 듣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시기죠. 사춘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필요한 시기고, 때때로 학원 간다 그래놓고 PC방으로 샜을 때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인간이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일용할 양식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사업하시면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렇죠.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간수에게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부터 용서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에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세 번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악, 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삼켜서 범죄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순서가 그런 거예요. 단지 내 문제만 가지고 가서 구하고 있다면 그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뭐 있겠느냐? 그 절에 올라가서 기아장에다가 수능 대박이라고 쓰는 거하고 뭐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제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기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느냐?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 그것만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2019년입니다. 이제 시작된 지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번 한 해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 특별히 지난주에 목자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그 외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의 섬김뿐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나의 내가 정말 인간으로서 연약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안목으로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